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 주간 큐티 말씀이 이제 복음서의 말씀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 큐티 한 것으로 여러분이 만족하지 마시고 고린도전서 15장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이제 큐티집을 만들 때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미리 드렸으면 좋았겠는데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두 달 전에 미리 정하고 만들기 때문에 일치하지를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대한 말씀,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출사표를 던지고 이번 2023년 고난주간 특새 기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나님 깨달음을 주옵소서, 그 부활신앙에 대한 복음적 확신을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도 잘 들어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부활과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복음의 전체 컨셉트, 복음의 그 전체 그 서론부터 결론까지,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복음을 떠나서는 우리는 부활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전에 예비하시고 또 죄부터 해방되고 구원 생명을 얻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완결된 프로그램, 완결된 약품과 같습니다. 그런 복용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핸드북에 인사말에도 썼지만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바로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이루시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요.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경험하고 받을 때에만 부활은 그 가운데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복음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우리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대적인 회의론자들, 또 하나님의 그 대적의 편에 서 있던 그들을 예수님의 열렬한 제자와 또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온 것이 이 복음입니다. 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군중들의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가 때리면 얻어맞고 머리에다가 가시를 찌르면 피가 주르륵 흐르는 보잘것없는 침을 뱉어도 권력 앞에서 무기력한 이런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 그림을 보고 독일의 존귀한 삶을 살았던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린,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 경건주의자들의 창시자가 되었던, 그리고 일생 동안 한 번도 거기에서 돌아서지 않았다는, 예,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청년들과 이제 우리가 어제 예수님의 증인과 변호자가 되자, 예, 예수님이 어떤 기독교 전설 속에 있는 기독교 교리의 그냥 한 일부분이 아니라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또 그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들도 모으고 또 그런 변호자들의 책들과 또 그런 간증에도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는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 그랬고 오늘 고린도에서 15장 초반부에는 500여 형제들, 12 제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자와 증인이 있다. 오늘날의 법체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하게 간주되는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구약성경에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소송은 성사되었고 그리고 재판장의 판결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한 변론,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책들을 뒤지다 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핫하게 떠오르는 이름들. 그 중에 몇 사람만 소개하면 리 스트레벨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그는 당연히 무신론자였고 시카고 트리뷴의 그 탐사 기자였습니다. 예일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비중 있는 수상을 했던 그런 저명한 저널리스트. 그런데 그의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판적인 탐사 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은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먼저 이혼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그는 기독교인 아내와 결혼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신에 기독교를 폭로하기로 결정하고 그는 탐사 기자로서 다른 주제를 파헤치는 것처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허구성을 조사하는 것처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할수록 그는 가까워졌어요.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그냥 무턱대고 증거도 없이 믿거나 아니면 적당한 회의주의자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가 있는 사람들은 마귀들이 굉장히 걱정한다. 왜냐하면 돌아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리 스트로벨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 Case for Christ,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의 변호자가 되었습니다. 그 CCC의 Campus Crusade for Christ죠. CCC.
대학생 선교단체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 유명한 선교단체의 조슈 맥도웰이라는 그 사람도 역시 유명한 사람이죠. 무신론자였고 또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는 대학생 때 기말 레포트를 쓰면서 역시 부활에 대한 역사적 허구성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을 움직인 결정적인 책을 쓰게 되는 거죠. Evidence that demands a verdict. 판단을 요구하는 증거. 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것이죠. 또 파키스탄계 미국인의 무슬림이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랐고 토론을 좋아했는데 친한 친구 중에 기독교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토론을 하면서 기독교가 거짓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역시 무엇에 대해서 조사했느냐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의 이야기에다가 일방적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채색된 보통 그런 것은 전설이거나 허구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심증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종교라는 필연성은 어디나 있는데 거기에서 내세우는 결정적인 증거들은 보통 허무맹랑하고 과학적인 인식이나 합리적인 사실에서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들도 그것을 뭐 입증하거나 그렇다고 믿으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그렇다 치고 교회에서 교리로 그냥 그런 거니까 그런 거지 뭐 그걸 굳이 따져서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될까?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박을 하려면 핵심적인 그가 조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면서 결국 그가 쓴 책은 Seeking Allah, Finding Jesus. 알라를 찾다 예수를 발견하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책을 쓰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평생을 그의 그 뛰어난 머리와 놀라운 상상력으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을 평생을 20여 권 이상의 책을 쓰는 그래서 그 나니아 연대기가 쓰여진 이후로 C.S. 루이스의 책은 성경 이후에 물론 해리포터가 나오기 전까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되었습니다. 4천만 부의 책이 팔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해리포터 같은 건 그냥 애들이 좋아하고 재밌는 책이잖아요. C.S. 루이스 책은 재밌지가 않아요. 쉽지 않은 책입니다. 쉽지 않은 책이요. 그런데 4천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 목사에게 루이스가 직접 쓰진 않았어요. 루이스에 관한 책이죠. 잔인한 자비 or Severe Mercy라는 책. 아 너무 좋다고 소개를 했어요. 잔인한 자비. 그랬더니 몇 달 있다가 물어봤어요. 그 책 읽었냐? 그랬더니 그게 재밌다고? 이 잔인한 놈아. 저보고 그랬더니 야, 너 그러고 어떻게 목사를 하냐? 제가 그랬는데 그런 책인데도 여러분 4천만 부가 팔리는 그는 물론 신앙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체험이 있지만 그는 대단히 지극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그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게다가 밥 먹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연구만 하는 아주 연구 기계인 옥스퍼드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철학과 인문학과 모든 책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변론과 변증과 그러면서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그는 나니아 연대기를 포함해서 그 판타지 사부작을 쓰고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가 어떻게 회심했느냐면 그는 어느 날 자기가 어떤 증거도 그 복음에 대해서 반증을 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그를 체크메이트, 장기판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그러면서 자기는 전 잉글랜드에서 가장 초라한 회심자라고, The most reluctant, 회심이 뭐죠? 회심이 뭐예요, 영어로? 갑자기 단어가 잊어버렸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The most reluctant, 이게 뭐냐면 자기가 더 뭔가 반증을 하고 싶은데 그 수많은 반증의 자료들을 자기는 찾았는데 어느 곳에서도 자기는 반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정말 장기판에서 킹을 스스로 이렇게 툭 썰어트려야만 될 정도로, 예, 양수 겹장을 받았다. 우리 한국 장기, 이게 생각이 편하네. 그러죠? 양수 겹장해서 꼼짝도 못하고 졌어. 그렇게 말할 때 장기 지는 사람이 굉장히 무한하잖아요. 졌네. 뭐 한 수 물려갖고 될 게 아니에요. 양수 겹장으로 다 해가지고 달아날 데가 하나도 없는, 예, 컨버터? 회심자? 맞아요? 예.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Amazing Grace 찬양의 마지막 절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그다음 뭐예요? 주님의 은혜로, 맞나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 영어 가사에 보면 거기서 우리가 만년을 살면서라고 돼 있죠. 10,000 years. 해처럼 밝게 빛나고 하면서, 그러고 우리가 내 처음 믿었던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 처음 믿었던 것 때에 보다 덜하지 않게 우리가 해처럼 만년을 살면서도 처음 믿었던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을 만년이 지나고서도 우리가 감하지 않는다, 못하지 않는다. Amazing Grace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만년을 만나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뜨거움과 그런 감격과 놀라움들은 감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이 복음의 증인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과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간증은 계속 될 겁니다. 1년쯤 지나고 3년쯤 지나니까 뭐 저널리스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오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목회자와 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위축되어서 이제 더 이상 간증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만년이 지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다시 주님을 만났는가를 얘기하고 어떻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는지를 또다시 얘기하게 될 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과 열정을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뭐 시오노 나나미를 비롯해서 많은 역사가들이 콘스탄틴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이 무슨 다른 정치적인 이해관계, 그렇게 볼 테면 보라고 하십시오. 로마의 황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그때 당연한 일이었는가?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부패한 그리스도인 황제들도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히퍼의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린아이가 털레레게 펼쳐 읽어라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로마서 13장을 펴고 그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은 절대로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요, 사람을 회심시키는 능력이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 부활절에 그때 보통 사순절 잘 지내다 마지막에 휴가를 가버리는 통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은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강력한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강력한 증거가.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으세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 십자기까지는 읽었는데 그 다음에 부활 얘기를 대충 넘어가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예, 저도 포함해서 부활절 설교가 없어요. 예, 부활절은 정신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를 준비할 때가 제일 시간이 적은 거예요. 그리고 부활절은 행사로 대신해요. 그냥 부활절 달걀과, 그래서 부활의 그 비밀과 신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 틈이 없어요. 십자가는 많이 얘기해요. 십자가는. 근데 복음 안에서 부활까지를 완성시키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자꾸 애상주의로 흐르는 거야. 감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길이로다. 어떻게 어떻게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내 대신에 고생당한 예수님 불쌍해서 어떻게, 거기까지 가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랬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과 승리와 완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죽음 넘어 영생에 대한 확신도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영생에 대한 확신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 근심과 걱정을 다시 넘어서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확신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많이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아니하고 부활에 대한 얘기를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적인 말씀은 20절에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핵심 구절은 오늘 11절까지 읽었지만 이제 내일 말씀 나올 거예요. 20절에 있는데 그 뭐냐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부활을 옷 입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즉 우리 모두의, 우리가 죽음에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을 거라는 사실의 하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변화된 몸을 입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것을 막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서 행하는 모든 일,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과 같은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는 모든 일에는 바로 영원한 결과,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아무리 작은 것이 될지라도 주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그것들을 다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과수원이든 밭이든 논이든 첫 열매가 나면은 농사된 거예요. 예. 그러면 나머지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에게 이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은 가장 top priority, 모든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절에 또 넘어가면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들에게 패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완성되지 않은, 네. 완성되지 않은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 죽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망가진 컴퓨터를 위한 천국, 그딴 것은 없다. 아주 쿨하게 얘기했습니다. 사후세계, 그것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거기에 맞서서 옥스퍼드 교수죠. 수학자인데 존 레녹스. 예, 그분도 복음의 변증에 대한 책들을 보면 이름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존 레녹스. 그는 그렇게 스티븐 호킹에게 맞받았습니다. 천국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무실론은 빛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화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이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좋은 얘기했다. 아, 오케이. 뭐 그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침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게 아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음 안에서 부활이 얼마나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한 컨셉이고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3, 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래서 1, 2절에서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신시키고 예수님이 좋은 소식을 오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이 퍼즐이 맞춰지고 이게 뭐예요? 이거 큐빅이 이거 맞춰지는 거. 이게 맞춰지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게 된다.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3절, 4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입니다. 복음 안에 담겨진 내용인데 이 복음은 성경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 복음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장 우선되는 이 말씀은 바로 성경의 컨셉대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대로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전파하는 복음은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에게서 개인적으로 사사받아 배운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안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고 나를 만난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그분이 다시 살아계신 것임을 내게 확신시켜 주셨다. 그런 거예요. 내가 요리학원 가서 배운 거 아니라고요. 어디 가서 컴퓨터 학원에서
배운 거 아니라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고, 내가 프로그램 한 것이 아니라고, 소설 작가가 짜놓은 플롯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거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중풍병자를 고친 다음에 이 대적자들과 논쟁을 벌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은 겸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모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모세는 나에 대해서 얘기한다. 너희는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구나. 누가복음 20장 41절, 마가복음 12장 35절 두 군데서나 예수님은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런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가 바로 나다. 그가 증언하는 게 난데 자기 후손에 대해서 누가 주님이라고 말하느냐? 내 자식 중에, 내 자손 중에 그렇게 말하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가 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풀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여겼던 그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 그 일도 모릅니까? 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글로바와 아마도 그의 아내, 그 제자들이 슬픈 빛을 쬐고 예수님에게 얘기하실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경을 펼쳐 보이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복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요. 그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뿌리, 유다지파의 사자,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본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그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기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에서 그분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가 찢김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을 맞으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6세기나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22편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시편 22편이 쓰여졌을 때는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건 나중에 고안된 형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지고 내 마음이 밀랍같이 변하여 녹았고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찔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여 비웃으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시작되기 4세기 전에 쓰여진 시편 22편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면 성경은 다 가짜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부활과 거기에 대해서는 시편 16편이
얘기하고 있고요. 예. 주께서 음부에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6편 10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왕좌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 앞에 오셔서 주권과 영광과 모든 백성과 나라와 모든 언어를 말하는 이들에게 예배를 받으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과 상응하는 말씀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을 능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모든 것들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님은 이를 여러 시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셨고 우리의 믿음을 뒷받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바로 이렇게 간증하고 그들의 생애를 드리면서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무슨 말 하리요?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소송하리요?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이제 어느 가운데 설 것이냐, 왜 머뭇머뭇하느냐, 엘리야는 얘기했고 여호수아는 얘기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간증하고 선포하고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의 신앙을 분명히 드러내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또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 목격자에 근거한 것입니다. 또 변증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 중에 빠질 수 없는 이름 보면 윌리엄 레인 크랙이라는 이름 또 여기저기 또 나옵니다. 뭐 스트로벨 포함해서 레녹스 포함해서 예, 이 사람도 또 나옵니다. 예수님의 한결같이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거기에다가 증거를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특정되어서 예수님이 거기에 묻히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로마의 사람들의 기록에, 왜냐하면 그들이 거기에다가 씨를 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무덤은 셋째 날에 비어 있었다. 물론 야, 주장이고 허구일 수 있잖아. 물론 그럴 수 있죠. 허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살아계신 모습을 보았다고 목격한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모든 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안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레인 크랙은 이에 근거해서 논쟁을 벌였고 예, 모든 반박에 논박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입니다. 그냥 어떻게 한가, 내가 좀 외로워서 어떻게 뜨끔따끔한 신앙 체험하고 기도하다 눈물 조금 몇 방울 흘리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만난 것입니다. 그 주님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성경대로 그렇게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시장에서 매일 이교도들과 만나고 에피큐로스 학자들과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논쟁하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게 또 디모데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밤늦도록 장막을 손으로 지어서 만들고 자기에게 필요한 필요들을 채우고 동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삼박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변화한 자리에 서고 우리가 생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형제를 섬기고 또 쓰임받으며 그리고 일대일 양육도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확신성을 가르치면서 우리는 그렇게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멋지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늙은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은 게 아닙니다. 이제는 뭐 은퇴할 때가 된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의 전사가 되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이 악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흠없는 분별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젊은이와 늙은이가 같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